불가능과거 츠바사 라이벌로서 스토리에 등장하면 대립 혹은 스토리에서 갈등을 다루거나 했습니다. 주로 시즈랑 말이죠. 시즈 멤버 외에 츠바사 멤버의 접점이 있던 스토리 선들의 12월 이후 라이벌이 아닌 츠바사 프로덕션의 아이돌로서 참가한 첫 시나리오 이벤트. 이번 영상은 루카가 츠바사 멤버로서 다룬 이야기 바이스파이럴 영상입니다. 黒い、見えぬ。この黒いの、意味、あんのか。ねえよ。いらねえ、そういうの。意味ねえ、全部。それは、ある国のお話。かつて、その国には、光の魔法使いがいた。民が願うと、魔法使いは、光をもたらした。光は草木を育み、田畑を潤した。民は笑顔になり、国には平和が訪れた。そんな、ある日のことだった。闇の魔法使いが現れたのだ。8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 마미미, 쥬리, 아마나, 마노, 아사히, 3호소에 모여 다음 이벤트에 대한 회의를 하는 츠바사의 멤버들. 호기심 많은 아사히가 무슨 스케줄인지 물어보자, 아직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랜턴 축제 이벤트로 소원을 담은 스카이 랜턴을 밤하늘에 날리는 로맨틱한 이벤트. 여기 모인 멤버들은 사전에 봉사활동 개념으로 강병 청소, 이벤트 도우미 업무와 이벤트 당일에는 랜턴을 날린 후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즐거운 이벤트였지만, 마미미는 다음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이번 일은 빠지게 되었다고 미리 공지를 날립니다. 아쉬워하는 멤버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한 여성, 루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루카 입장에 침묵해지는 멤버들. 츠바사의 정식 멤버가 되었지만 아직 서먹한 관계인 만큼 분위기가 냉랭하네요. 그래도 착한 멤버들은 먼저 말을 걸어주지만, 루카는 아직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시끄럽다며 무시할 뿐, 그 인간이 없다는 걸 알고 멤버들을 무시하며 사무소로 나갑니다. 차가워진 분위기, 이 이상 무언가를 여과할 수 없었기에 마미미는 다음 일을 위해 먼저 사무소로 나섭니다. 그날 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아마나를 맞이해주는 텐카. 잘 다녀왔다는 인사와 함께 텐카는 언제나처럼 게임 이야기와 함께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마나도 오늘 미팅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루카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飲み物は？今日暑いじゃん。いらない？ついてくんな。あいつらと仲良しごっこでもしてろ。いや、イベントとか私には関係ないから。暑苦しいのとか嫌だし。そんなもんかよ。오늘도 모임을 가지는 마미미를 제외한 랜턴 멤버들. 회의 시작 전 쥬리가 예상 외의 제안을 합니다. 다음 축제 때 루카를 초대하자는 제안. 이번 축제 무대에서 루카의 노래와 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프로듀서에게 자료까지 빌려온 쥬리. 루카의 특기이자 완벽함을 보여주는 이 연출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아마나는 루카가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멤버 전원이 이 퍼포먼스를 보고 싶었기에 결정은 보고 난 후에 내리자 하며 상영회를 시작합니다.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아, 진짜다. 도와주었다. 了解. 最高点 更新。
ちゃんの方がうまいよ。うん。イベント。잠시의 감상 후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레벨, 감탄하는 한편 혹시 많은 천재 아사히는 해보고 싶다며 의욕을 불태웁니다. 아사히의 답에 주리도 해보고 싶다 말하며 다른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야리타이! 간바르! 조이와 어떤 아이템을 もらえるのかな? 魔法、光と闇、どっちがいいかな？民は光を求めた。光に触れた木々は葉を茂らせ、川の水は清らかに澄み渡っていった。そして畑は豊かな作物で満たされていった。두명도물론 OK。해보자 하는 목표가 생긴 멤버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습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축제도 코앞이고 아직 봉사활동 일정이 진행 중이다 보니 시간도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보자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 이들에게는 그런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다음 퍼포먼스. 소원한다. 闇は意味ない。여름날의강변랜턴멤버들은간병청소봉사활동중이었습니다청소를하긴하지만아사히는강변에서노는것에정신이팔려있네요관계자분은오히려마음에들어다행이라며일이끝나면조금은놀아도된다고허락해줍니다어そうじゃなくて、ここの現場も楽しいです。でも今日からゲームのイベントあって、ねえ、それもします。できたら。청소중안병밑이수상하다며거기에집중하는아사히너무놀지말라는아마나의주의에도아랑곳하지않는아사히때문에사과하지만오히려도와주는것에고마워하고있는것만으로주민들에게힘이되니고맙다고말합니다주최자의말에도묵묵히암벽을들어올린아사히그곳에는가재가있었습니다깨끗한간변에가재를찾아신나며놀러와는멤버들이지만관계자분의표정은그렇게좋지못했습니다센격가요ステップからトトン、아사히가잡은건외르종최근간변에점점늘어나고있어서곤란한참이었죠포획해야했으나가재가몸부림쳐서결국놓쳐버린아사히외르종은생태계환경을파괴하는것은물론토종생물까지잡아먹기에늘어나는것을막아야생태계유지가가능하죠소스가でも、外来種も、
生きてるっすよね。闇の魔法使いは手負いだった。国と民は闇の魔法使いを忌み嫌い、遠ざけた。なぜなら。바쁜일을끝내고즐겁게친구랑게임을하기위해돌아온텐카하지만예상보다일이늦어져서이벤트가시작한지한참이지난후에야접속할수있었습니다먼저들어와있는친구왜늦었냐추궁하자일이끝나고미팅이있어서늦었다답하는텐카후에유행하는예쁜카페에서일이야기를했다고하니까잠시침묵하는친구레깅가했지만잠시후다음에는약속잊지말라주의를주고게임을시작합니다暑苦しいのとか嫌だし、闇は嫌われるべきもの、闇は良くないもの。闇は不吉なもの、闇に価値はない。다음수록차례를기다리는탱카뒤로찾아오는어두운그림자그그림자는탱카를놀래킵니다마미미의등장에놀람을경계하는작은탱카장난잘치는마미미씨는옆스튜디오에일이있어왔다가탱카도같은곳에있다길래찾아왔지만역시장난은어디안가네요서로잠시시간도있으니잠깐의이야기를시작합니다주제는현재탱카가하고있는게임게임을보여주자탱카의차례가오고녹화를위해자리를이동합니다마미미도자기자리로돌아가려고할때쉬지않고울리는게임알림단순한알림이라고하기에는엄청나게울리네요すごい鳴ってるんだけど오늘일은랜턴을만드는일랜턴멤버들과회관의사람들은열심히랜턴을만들고있었습니다틀은완성했으니이제종이만입히면랜턴이완성이종이에당일소원을쓰기만하면끝이었죠소원이란말에자기도쓰고싶다며어리광을부리는아사이종이는당일에붙여야했지만한명씩미리써도된다고하자각자종이에소원을적기로합니다그렇게각자자기자리에서각자의즐겁고보람있는시간을보냅니다闇は嫌われるべきもの闇は良くないもの闇は不吉なもの、闇に価値はない。闇に価値はない。忌み嫌われた闇の魔法使いだったが、闇の魔法使いもまた、人と生きることを拒絶し、闇に姿を隠した。光の魔法使いは、その姿を憂い、闇の魔法使いに手を差し伸べようとする。しかし、闇の魔法使いは言った。
모든 일과를 끝낸 밤, 멤버들은 봉사활동도 힘든데 루카를 위해 춤과 노래를 연습 중이었습니다. 역시 루카 레벨은 너무 높아 따라갈 수 없던 세 사람이지만 천재 아사히만이 아무렇지 않게 똑같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괴물 천재에게 요령을 물어보지만 남한테 무언가를 잘 가르치는 게 어려웠던 아사히는 이해가 가지 않는 묘사로 설명을 합니다. 다행히 주리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아사히의 말에 따라 움직이며 연습을 이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한 주리가 다른 두 사람에게 설명하고 대여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자는 멤버들, 연습도 어느 정도 진척이 섰지만 아직 루카에게는 이번 축제에 와달라는 이야기는 전하지 못한 상황. 시간도 안 맞고 루카가 얼굴을 잘 안 비치니 맞질 않았죠. 그래도 좋은 대답이 오길 바라는 네 사람. 아, 하이. 오츠카레사마데시타. どうしよう。 메시지 開かなきゃ。 ごめんなさい。 スマホ開いたらすぐ呼ばれて。 お仕事で。ごめん。今日も遅れちゃったけど、今帰ってるから。そんなことない。天三郎も頑張りたい。 ただいま。 ランタン祭り 楽しそうだよね。 だよね。 あと家着いた。 準備できたよ。 다음 날에 오사키가 서로 아침 인사를 하는 두 자매, 하지만 서로 표정은 영 좋지 못했습니다. 텐카에게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자 텐카는 지금까지 있었던 게임 친구하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벤트를 하자 했지만 텐카가 바쁘다 보니 시간이 맞지 않아 같이 이벤트런을 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서먹해진 것 같다고. 아마나는 텐카는 나쁘지 않다며 그 친구도 분명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운을 줍니다. 아마나의 응원에 기운을 얻은 텐카, 반대로 텐카 쪽에서 아마나는 어떤지 물어봅니다. 루카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없다고 밝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각자 일에 나선 자매, 아마나는 사무소에 들어서자 랜턴 멤버들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미팅, 그때 들어오는 루카, 지금이 기회다 생각한 주리는 다음 랜턴 축제 때 꼭 와달라는 말을 전합니다. 루카랑 친해지고 싶다며, 자기들이 보여주는 루카의 퍼포먼스를 봐달라며, 모두의 간절함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런 멤버들의 행동이 어이가 없는지 비웃으며 친구 놀이 따위 할 생각 없다고 못을 박고 무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일을 끝내고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탱카. 부족한 시간에도 열심히 달렸기에 1위는 힘들어도 상위권까지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런을 마치고 잠시 일상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 오늘도 고생했다며 일이 많이 힘드냐 물어보는 친구. 힘든 것보다는 주위에 자기보다 굉장한 사람이라 자기는 그거에 비해 엉망진창이라고 푸념하는 탱카지만 오히려 자기 쪽이 엉망진창이라며 인생을 비관하는 친구. 탱카는 넌 게임을 잘하니 대단하다 했지만 친구. A는 그렇게 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光の魔法使いは闇の魔法使いに手を差し伸べようとした。闇の魔法使いは言う、救済など必要ない。そんなある日のことだった。光の魔法使いは賊徒にさらわれ捕らえられてしまった。光の魔法使いは賊徒にさらわれ捕らえられてしまった。そして賊徒たちの傷だらけの体を見た光の魔法使いはその時初めて知った。光は国の民全員には行き届かなかったのだ。어둠속에서빛나는번화가의거리루카는오늘도어두운포엠을투구하며길거리의빛을피해걷고있었습니다그리고루카를발견한마미미처박하게만난두사람루카는무시하고가려고했지만마미미는랜턴축제에대해이야기를시작합니다물론전에들은이야기였죠시시하다며무시하는루카마미미역시꼭갈필요는없지않냐며나름루카입장에서이야기를시작합니다빠진마미미에게댄스에대해이런저런조언을하며이벤트에대해이야기하는다른멤버들가면좋고안가면그만이라는마미미다운자유로운말을끝으로스튜디오가비어있으니몸을움직일거면가보라며넌지시말을던집니다한편오늘도녹방을위해스튜디오로찾아간탱카인사를전하고바로녹화에들어갔지만왠지오늘스태프들의분위기가좋지않았습니다그분위기는적중하듯녹화가끝나고디렉터가한편더녹화하자고제안을합니다본스튜디오가피크다보니다음녹화때빌릴수없을지도모른다며시간여유가있을때미리땡겨서하자는제안이었죠탱카입장에서는이제돌아가서 A랑 마저이벤트를진행해야했지만일이우선이었던만큼마지못해괜찮다는답을하며다음녹화를진행합니다마미미의말에따라레슨실로가지만이미성객이있었습니다랜턴멤버들이연습중이었죠평소같은마미미의심술섞인장난이었겠지만루카입장에서는모르는것이니그냥무시하고돌아가려고합니다光は国の民全員には行き届かなかった。彼らは光を拒む者たちだった。光から目を背ける彼らは傷つけ合って生きてきた。そして光の魔法使いを失った国に闇が訪れた。なんだあの動き下手くそがうるせえうるせえんだよどんどんどんどん돌아가는길아까레슨실에서아마나가했던질문에답하는슈리
루카의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싶었던 줄이 자기도 한때 방황했던 때가 있었지만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루카에게 권유했고 다가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본인이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여긴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는 줄이. 그대라네. 다 그소가 恥ずかしく 네えのかよ. 으르스. 야메로. 야메로 つってんだろ! 消えちまえよ! 일반인의 동영상 촬영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직후 길가에서 마음대로 루카 영상을 찍다 하르네는 장면과 루카의 라이브 영상이랑 섞어서 편집한 영상이 날렸지만 다행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푸르서. 그가 뭐라 말해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그녀.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니 말은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랜턴 축제에 한번 가보라고 말을 전합니다. 루카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퍼포먼스는 부족하겠지만 모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하자 무시하고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펜카는 연장 녹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이 있는 대기실로 달려갑니다. A에게 오늘 늦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A는 학김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전한 것에 후회하고 있었고 펜카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 착한 애한테 나쁜 말을 했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법은 딱 하나, 계정을 지우는 것. 그런 것도 모르고 대기실로 돌아온 펜카는 친구 창을 하긴 하지만 목록에서 A는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채팅 이력도 전부. 희가리 노 마호 스카이를 잃었다 군이니 야미가 오토즈레타 고마리 하테타 군이 노 타미니 나스 스베와 나카타. 별이 예쁜 여름날의 밤, 랜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랜턴을 날리기 위해 강변에 모여든 시민들. 멤버들은 축제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며 열심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소망을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텐카의 소망을 생각하는 아마나. 그 일 이후 A의 계정이 사라져서 슬퍼했던 텐카.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삭제하고 사라졌다 생각한 텐카는 침울해합니다. 그런 텐카가 걱정되었던 아마나는 문자로 텐카의 소원을 물어봅니다. 私たちはやります。 ルカさんには遠く及ば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 精一杯見てよかったって思ってもらえるように。 うるさい音がする。 どっち?
期待はしない、したくない。国が滅びに向かう中、そこに現れたのは闇の魔法使いだった。国の民はとうとう闇の魔法使いに救いを求めたのだ。闇の魔法使いは捕らえられた光の魔法使いのもとへと向かった。이제각자랜턴에불을붙일시간주체자의말에맞춰일제히점화하고랜턴을올리자마치밤하늘의별처럼랜턴은소망을담고하늘위로날아오릅니다오네가이것도오오모이츠카나이동가送るね동가난너다라光、たくさん。天下のお願い事は。각자의소망이담긴랜턴이올라가는걸확인한그녀들은다음무대를위해자리를이동합니다루카가보러와줬으면하는소망을안고来てくれるといいな루카곡을빌며무대를준비하는멤버들두근거리고떨리는마음그리고전해졌으면하는소망을안고꼭성공하자며보여주자며기를다지지만行くわけねえだろ。行くわけねえだろ。そんなもん
誰かのお願い事か。무대가끝난후뒷정리를도우며마무리를짓는멤버들어느정도정리가끝나고이제슬슬돌아가려고합니다무대로나오며루카가왔을까이야기하는아마나여유넘쳤던아사히가객석을쭉둘러봤지만루카는보이지않았다고하네요아쉽게전해지지않았지만오늘만날이아니니앞으로도시간과이야기는많으니오늘을기점으로이야기를시작하자며루카에대한마음을포기하지않은멤버들また静かになった。やっぱりどうせ消えんだよ。何もかも消えんだよ。ゾクトと対峙した闇の魔法使いは光の魔法使いの解放を求めた。するとゾクトは金貨を要求する。闇の魔法使いには金貨もなければ魔法を使う力も残されていなかった。しかし金貨より価値のあるものがあるという。闇の魔法使いは自らの腕を差し出した。この腕をやろう。ゾクトを見据える闇の魔法使いのその腕には、おびただしい傷があった。ゾクトたちは、思わず目を見張った。闇の魔法使いは言う。この傷には、価値がある。こうして、生き抜いてきたからだ。ゾクトたちは、しかし、嘲笑うこともせず、ただ、並行して立ち尽くしていた。なぜなら、彼らの体にもまた、同じように傷が刻まれていたからだ。闇の魔法使いは言う。この傷には金貨などでは測れぬ価値がある。잘다녀왔다는인사와함께탱카는언제나처럼게임이야기와함께거기서새로운친구를사귀었다는이야기를시작합니다요새하는게임의줄거리를이야기하는탱카마지막은마치동화처럼후지부지하게끝이납니다ゾクトたちは光の魔法使いを解放し闇に溶けていった光と闇の魔法使いはいつかまた会うことを約束し旅に出た。導けば光の住人、救えば闇の住人。光きらめく手には炎が宿り、光明を灯す。暗闇の手は戦いを知り、闇を抱く者たちに手を差し伸べ、新たな道を示す。導きの手を振るう。闇に潜む者を救う。昼も夜も、常に隣に。
常に隣に。이야기를마치고랜턴축제와게임이메타가즐겁게되었으면좋겠다바라는텐카밤도늦었고내일을위해잠자리에들기직전그게임의후회이야기가궁금했던아마나는뒤를물어봅니다それはこれからみんなでやっていくんだよそっかきっと楽しくなるね어느한나라에살고있는빛의마법사와어둠의마법사게임의줄거리는빛의마법사는풍요를불러오지만어둠의마법사는악했기에미움을받고상처를받으며차별을받아왔다빛의마법사는계속어둠의마법사에게손을뻗었고그를구원하려고했지만어둠의마법사는거절했다그때빛의마법사가도적들에게납치를당하며백성들은좌절하며어둠의마법사에게도움을청하고어둠의마법사는빛의마법사를구하기위해자신을희생하여그를구해주며언젠가다시만나자는약속을하며서로여행을떠났다그저지나가는시기이야기라고생각하지만본스토리는바이스파리얼의긴이야기를잘요약해준부분이었죠빛의마법사는어둠의마법사를구하려했지만호의를거절하고빛의마법사가납치를당해백성들이좌절했을때어둠의마법사가백성을구원하고빛의마법사를구했다여기서빛의마법사와어둠의마법사가누구인지보면빛의마법사는랜턴축제멤버들과텐카어둠의마법사는루카이렇게볼수있죠랜턴축제로모두에게빛을주는랜턴축제멤버들거기서어둠의마법사포지션의루카도마음을열어주었으면했지만루카는거절했고또다른빛의마법사텐카가친구인에일을위해열심히노력했지만바쁘다는이유로그친구에게상처를주고오히려같이상처입으면서도살아가는루카가그친구를구원해주었다특집의눈이먼저널리스트가루카의이적사실과속이야기를캐내기위해랜턴축제멤버들에게가려고하자그녀는필사적으로저항했다이렇게인게임내시나리오와탱카가하는게임의스토리가잘맞아떨어지고잘요약해주는부분이었죠이이야기를보면그녀들하고의관계성을넘어아직루카는상처를받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습니다다른친구들은친해지기위해노력하지만일부러거부하고멀어지려고하며오히려미운소리만하는루카의모습약간미상같기도하지만사실이스토리에서루카의아픈마음도잘보여주고있었으니바로길거리촬영사건과저널리스트사건길을걷던루카의동의없이그저신기하다는이유로몰래찍다가영상거리를만드는모습과왜이적을했는지를시작으로잊지도않은회사하고의불화더나아가매니저의강제퇴사까지사실과무관한카더라로그녀를계속괴롭히는모습은탱카가던게임의어둠의마법사같은포지션이었죠어둡고사건사고많다는이유로물어뜯고이야기거리로이용하는모습에서말이죠계속상처받고빛을거부하는그녀지만그런그녀라도누군가를구원할수있다는작은희망이담긴부분빛이사라져서절망하던백성이어둠에게구원받았다는부분은인생에서좌절하고유일한친구에게미움받아죽고싶었던에이가상처받으면서까지노력하는루카를보고구원받는장면이었죠이는간병청소때아사히가나를잃지하고도정말잘이어지는데외래종은토종생태계를파괴하지만그들도필사적으로살아가고있다다르다는이유로실패했다는이유로누군가에게미움받고세상에서버려져도필사적으로최선을다해자신의위치에서살아가는그녀들을대변해주는대답이었죠전체적으로스토리는친해지는과정보다는루카는츠바스로이적해도루카고어떤인간들이든그런걸이용해먹는더러운존재들이있다는찝찝한부분과아직세가는루카를이야기거리로만생각한다는추한현실도보여주면서도한편으로는그녀의존재도누군가에게희망이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습니다사실이번스토리를보면서관계성의진척도를내심기대했지만갑자기그렇게되는것도힘들것같기도했습니다아직루카의마음속츠바사는나쁜존재니까말이죠아직까지큰이야기틀보다는루카의주위이야기와그녀의다친마음을전하는이번시나리오그녀들이같이하늘을올려다보는이야기는아직먼이야기로만느껴지네요그럼이번영상여기서마치고전다음영상으로찾아오도록하겠습니다그럼안녕